지난번에는 양쪽이 다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간좀 걸려요. 척추의 정렬 유지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지죠.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행복합니다. 거의 일상이 가능하고 보건상 원장님 만나서 다른데 막 굉장히 그 뼈가 시려서 수십 년을 내복을 여름에도 입고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몇십 년 만에 벗었어요.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하시는데 많이 호전이 되신 거네요? 여기 올 때는 일단 누워서 실려서 왔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서 달려볼 정도로 됐어요. 입원 끝나시고 어떤 치료를 받고 계세요? 일주일에 두 번 와서 보건상 원장님한테 침치료, 추나 받던 치료 받고 눈동자 움직임, 걸어보라는 거 여러 가지 그렇게 주시면 일주일 연습을 해와요, 제가. 전정재활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수박염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갑자기 작년에 어지러워져서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었고 뇌수막염이 보인다 그래서 수술하자 그랬는데 너무 위험한 수술이었다. 다행히 제 부위가 간만할부로 할 수도 있는 부위에 있어서 그걸 수술하게 됐죠. 수술 이후에 어지럼증이 발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수술 이후에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처음에 실려갔던 대학병원에 갔더니 어떤 알약 세아를 주시면서 힘들 때마다 그거를 그냥 먹는데 그건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먹으면 조금 가라앉긴 해도 도로 어지러워지고 이제 그래서 혼자 근처에 있는 한의원 매일 출근해서 침 맞고 거기서 약을 두 제를 먹어도 안 됐어. 그다음에 이제 한의원이라는 데를 또 갔더니 이 속에 수술할 때 어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제를 해먹고 침을 맞아도 그냥 조금 안아되긴 하지만 여전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내과로 입원을 한 거예요. 한 달을 거기서 수액을 꽂고 있어도 어지러운 것은 여전히 못 잡고 그러던 어느 날 침대 옆에 있던 분이 어지러움으로 갑자기 자기도 그래서 강동 한방병원에 왔는데 5일 만에 원장님이 그 어지러운 걸 잡더란 얘기예요. 내과에 있지 말고 강동 한방병원 가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원장님이 저를 보는 순간 한 6개월 정도 하면 치료가 되겠고 다른 데서는 이 머리다가 침만 이렇게 몇 개 꼽는데 이분은 거북목에다가 뇌수막염 수술한 그 후유증에다가 원인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병원이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바로 제가 전원을 왔죠. 치료 내용은 어떠셨어요? 빠르게 회복이 되셨나요? 빠르게는 안 됐지만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하는 걸 전 느낄 수 있었어요. 권상 원장님, 그 다음에 윤원 원장님, 그 다음에 위에 두 분, 이분들이라면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좋아져서 여기 와서 거의 완치 단계로 다 잡았다는 얘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주 동안 힘드신 거는 좀 어떠셨어요? 약간씩은 있지만 네. 이제 거의 일상이 가능해요.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어찌란 느낌은 네. 아직은 좀 아직은 좀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한 그런 증상이 한번 나타나면 한 5분에서 20분 동안 한동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약간 지나가요. 그때 이제 수술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때는 이렇게 막 서서 뭔가 진행을 하는 게 좀 힘드셨던 거죠. 그러나 갑자기 점점 어지러워서 네. 다섯 군데를 전전을 했죠. 입원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됐어요. 원장님을 딱 뵙는 순간 길게 한 6개월 정도면 된다. 네. 거북목이 심하고 네. 자세가 지금 네. 이렇게 되고 내수막염 있다는 그걸 원인을 딱 잡아줬을 때 이 원장님이고 이 병원이라면 내가 살 수 있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했어요. 전정한 반사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눈의 움직임도 많이 좀 지체가 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척추를 바르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걸 보면서 척추 정렬을 개선하고 재활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이 회복이 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근데 어지러운 것도 그렇지만 한여름인데도 뼈에 한기가 와서 네, 막 내복이 딸을 낳고 산후조리 못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내복을 소화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체온 조절이나 이런 게 좀 양방적인 개념으로는 치료가 없죠. 한약에는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한약을 썼는데 그게 좀 좋아지신 것도 저는 제목을 알잖아요. 네. 바닥에 났던 걸 원장님이 80%를 저를 지금 거의 올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좋아지기는 하셨는데 아직까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으세요? 그 오늘도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랑 진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눈 좀 한번 볼게요. 눈을 오른쪽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정면 보시고요. 왼쪽 쳐다보시고요. 괜찮기는 한데 여전히 이제 위로 올라가는 눈 움직임이 조금 힘이 약해요. 이번에 제 코를 한번 쳐다보시고요. 제가 고개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 거예요. 하나,
전정환 반사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는 양쪽이 다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이 이쪽을 빨리 쳐다보지 못하면 이 눈의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 부위가 조금 약해져 있는 건데 반면에 이거를 이제 좋게 함으로써 보호과 관련된 뇌 기능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오른쪽 팔은 이렇게 하면 이제 귀까지 올라가죠. 올라가는 동안에 크게 걸리는 거나 통증이 없죠. 근데 이쪽은 이렇게 축을 유지하면서 했을 때 네, 왼쪽이 약간 좀 걸려요. 야틈을 조금만 더 펴보시고 척추의 정렬 유지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지죠. 눈의 움직임도 척추를 이렇게 펴고 나면은 훨씬 더 좋아져요. 이렇게 거북목, 이 자세 때문에 제한된 게 척추의 정렬이 좋아지는 많은 기능들이 좋아집니다. 여기 조금 좀 불편하시죠? 목을 살짝만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둘, 셋, 바로 하시고요. 거북목이 좋아지려면 이 구분등이 펴주셔야 돼요. 양쪽 손을 이렇게 깍지 끼셔서 뒷머리에 대시고요. 팔을 이렇게 하시고 등을 살짝만 그래서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가 뒤로 젖혀지게 내쉬고요. 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됐어요. 바로 하시고요. 또 허리는 좀 아, 예, 협착증이 있으시니까. 협착증은 침은 놔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좀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따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제가 좀 허리에 침 좀 놔드릴게요. 소개는 거 있었죠? 오른발하고 오른쪽 보고 왼발하고 왼쪽 보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하고 손가락 한번 쳐다보죠. 그렇죠? 다시 여기 엄지손가락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목을 아래쪽으로 숙여 볼게요. 그렇죠? 쭉 쭉 왼발 좋아요. 다시 왼발. 네, 미간 보세요, 미간. 다시 왼발. 오늘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